안녕. 잘 가. 야, 정프롬.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? 또 프롬프롬 정프롬이냐? 아, 뭔 소리야. 야, 근데 너 진짜 걔 안 좋아해? 나 미쳤냐? 그럼 조심해. 야, 너가 하는 거 보면 걔 오해할 수도 있어. 그러다 꼬여. 어, 잠깐 들어봐. 꼬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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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여. 어, 이거 꼬이면 친구 뭐 다 끝이다. 알았냐? 더 필요한 거 없나? 아, 맛있겠다. 애들 오늘 몇 시 온다 그랬지? 요즘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는 거 알아? 내가 널 좋아한다고? 이번 주 주말에 뭐 해? 주말에? 별거 없는데? 그럼 나랑 심야 영화 보러 가자. 근데 설마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? 너 덩푸나다는 거 같은 거 다 너 아 뜨거 진짜. 너 정프름 해달라는 거 안 해준 척 하면서 다 해주잖아. 그리고 정프름 걔가 눈치가 없어서 그렇지 딴 척 같으면 벌써 오해했을걸? 평소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들어줬을 텐데 그런 소리 듣고 나니까 신경 쓰여서 괜히 조심하게 되더라. 왜 굳이 밤에 영화를 보냐? 심야 영화 보면 졸려 제대로 못 볼걸? 그리고 택시도 타야 되잖아. 돈 아까워? 싫어. 너 애들끼리 만났을 때도 정품 잘 챙기잖아. 아, 걘 좀 챙겨야 돼. 걘 안 챙기면 사고 쳐서 나중에도 피곤해져. 그런 거! 그런 거 조심하라니까? 오해한다니까! 아, 헛소리 말고 힐이나 해. 죽잖아! 힐! 선배! 야, 박하늘. 나 너무 좋다? 우리 술 처음 먹는 거잖아. 나 취하면 어떡하지? 분명히 말하는데 너 취할 생각 하지 마라. 내가 뭐... 어? 아, 너 진짜... 진짜 왜 그러냐? 그래서 일부러 더 쌀쌀맞게 굴기도 했는데 근데 거기서 갑자기 너가 이러더라. 야, 박하늘,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? 너 근데 정프름이 남친 생겨도 괜찮아? 나랑 뭔 상관이야? 신경 안 쓸 줄 알았는데. 아니, 너네 둘이 자주 붙어다니니까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남친 생기면 못 볼 거 아니야. 그럼 더 좋지 뭐. 야, 미안. 나 먼저 갈게. 뭐야, 어디 가? 나 먼저 갈게. 어디 가냐고! 정프를 만나러 가냐? 막상 실제로 들으니까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고 이상하게 신경 쓰이고 근데? 궁금하고 그랬는데 어? 안 궁금해? 네가 오해할까 봐 이번에도 관심 없는 척 했어. 너 마동석 좋아하잖아. 아니, 나 진짜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고. 그래? 잘 됐네. 네가 그렇지 뭐. 됐고, 맥주나 마시자. 근데 술 먹는 내내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마음에 걸려서 안 되겠는 거야. 그래서 결국 누군데? 누구냐고? 좋아하는 사람. 궁금해? 내가 왜 이러지? 궁금하지? 근데 어떡하냐? 빵인데? 아니, 너 왜 이렇게 잘 속냐? 난 너 속일 때가 제일 재밌어. 재밌냐? 그냥 처음부터 물어볼 걸. 이렇게 다행인 줄 알았으면. 와, 저거 진짜 예쁘다. 갖고 싶다. 야, 너 진짜 맛있다. 만족하지? 뭘 한다고.
근데 정프롬, 나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? 우리 진짜 우정 맞는 거지?